안녕하세요. 호주곰탱이입니다. 오늘은 고추 시중 유통고기 중 내성 박테리아 함유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호주 소고기 및 다른 고기들은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청정고기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호주대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샘플링 조사를 해본 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기 샘플 중 상당수에서 항균 내성 박테리아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2018년 ANU 대학의 연구에서는 닭 샘플의 거의 3분의 2가 한 가지 이상의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대장균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1년 모나시 대학의 연구에서는 멜버른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소고기 샘플의 55%, 연어 샘플의 39%에서 채소 하나에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처참한 상황은 호주 내에서 항생제 판매의 약 60%가 동물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육류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생제가 결국 이러한 내성 박테리아의 출현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문제는 호주가 2010년 이후로 농장에서의 가축 항생제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가축 농가에서 성장 촉진을 위해 항생제를 사료에 첨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국내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 보건당국은 이제야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에 항미생물 내성 박테리아를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보건 전문가들이 호주 농장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데이터가 베일에 가려져 있으면 국제적 위상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가축 항생제의 남용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항생제를 과도하게 섭취한 가축에서 항생제 내성균이 조성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가축의 육류가 시중에 유통되면서 인간에게 항생제 내성을 전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순간에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즉 아플 때 약을 먹어도 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 농무부 대변인은 호주가 항균제 판매 데이터를 세계동물보건기구와 공유하고 있으며 WOAH가 사용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2010년 이후 농가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ANU 의과대학의 피터 콜링곤 교수는 호주가 대중에게 데이터를 쉽게 제공하지 않는 세계 유일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를 규제기관과 정부의 태만한 행위로 비판했습니다. 육류의 내성 박테리아 문제는 적절한 음식 준비를 통해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동물에서 전염된 이 박테리아가 인간을 병들게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 연방보건부에 따르면 제대로 조리되지 않은 음식, 열악한 조리 위생을 통해 박테리아가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또한 물, 배설물 또는 토양을 통해 동물에서 더 넓은 환경으로 옮겨져 인간에게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항균제 내성으로 매년 12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그 숫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슈퍼버거는 여러 유형의 항생제의 내성을 갖고 있으며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호주 내 항생제 판매의 약 60%가 동물을 위한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슈퍼마켓 진열대에 진열될 육류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항생제가 결국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입니다. 호주 정부와 관련 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 더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 항생제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호주에서 살고 있는 호주곰탱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